예,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저희가 가장 잘하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굉장히 짧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정유신 집사님 한번 읽어 주실래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시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이제 거니시다가 시몬하고 안드레를 보셨어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뭐 그물을 다 버려두고 이제 예수님을 보니까 쫓으니라, 다 버리고 쫓으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18절에 조금 더 가셨어요. 가시다가 이번에는 누구를 부르시냐면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러니까 형제들을 이제 다 이렇게 부르시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살아남는 어부를 하겠다 하면서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만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나와요. 또 실제로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자,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1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 37절. 요한복음 1장 37절. 지금 여기 보니까 안드레, 시몬, 뭐 야고보, 요한 이런 이름들이 지금 거기에 명시가 돼 있는데 1장 37절에 한번 가보세요. 자, 김혜경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요한복음 1장 37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 감사합니다. 저기 보니까 두 제자가 이두 제자가 누구냐면은 지금 두 제자라고 했죠. 한 명의 이름은 나오고 한 명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두 제자가 누구냐면 한 명은 안드레이고. 안드레가 이제 나중에 가가지고 누구를 불러요? 베드로, 자기 형제 베드로를 불러요. 시몬이라고 나오죠, 여기서는. 그 다음에 이게 한 제자, 두 제자라고 했는데 그 나머지 한 제자는 정체가 안 나와요. 근데 요한의 특성입니다. 요한이 꼭 자기를 말을 할 때는 자기의 이름을 언급을 거의 안 해요, 요한복음에서. 근데 요한입니다. 요한은 나중에 가서 자기의 형제 야고보를 이제 후에 부르게 되죠. 그래서 안드레하고 이제 요한인데, 자, 여기 보니까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누구를 쫓고는 예수를 쫓고늘. 아, 이 쫓고늘이라는 표현이 마가복음 16장, 아 죄송합니다. 1장 18절에 보니까 이미 언급이 됐죠.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37절에도 요한복음 1장에도 보니까 예수님을 이미 두 제자가 쫓고 있었어요. 심지어 이두 제자는 안드레와 요한, 이미 마가복음 1장에도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중복이 되잖아요, 지금. 지금 요한복음 1장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장면이고 지금 해변이 아니라 그다음에 마가복음 1장은 해변에서 부르시는 장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두번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요한복음 1장에 한번 다시 가볼게요. 1장 36절. 1장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누가 말하는 거예요? 아, 침례 요한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에게 있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나오시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그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님한테. 그두 제자가 저희가 방금 37절에서 읽은 안드레와 요한이죠. 자, 41절에 가보세요. 그래서 두 제자가 갑니다. 41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 그러니까 이두 제자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 가지고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증언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경위가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뭐예요? 원래는 침례 요한이었던 두 제자가 지금 보니까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경이로움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따라 보니까 예수님이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메시아가 맞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40절에 나오는 거 보니까 41절에 우리가 메시아를 보았다. 이렇게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두 제자가 최초에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는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은
메시아를 만났다는 경이로움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만난 게 너무 놀라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토록 요한이 말했던, 침례요한이 말했던 그 사람을 자신들이 만났다. 정말 소름이 돋는 거죠. 경이로운 거죠. 이거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건데, 요한복음 1장에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하고, 지금 마가복음 1장에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해변을 걸으시면서 따르는 장면하고, 이 두 개가 중복이 되잖아요. 그럼 뭐가 맞냐는 것이죠. 아니면 이 두 개가 같은 사건인가? 예수님께서 해변에서 부르는 사건하고, 지금 요한복음 1장하고 같은 사건인가? 자, 그런데 자세히 이야기를 보면은, 요한복음 1장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른 것은 누구 말을 듣고 따른 거예요, 지금? 지금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따른 거예요. 침례 요한이, 아,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하니까 그때 이제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침례 요한이 사역을 한창 할 때예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지금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맥락이고, 마가복음은 저희가 14절부터 읽지 않았는데 14절에 보시잖아요. 그러면 뭔가 한 가지가 정확하게 짚어져요. 뭐냐면 어떻게 그 구절을 시작하냐면은 요한이 잡힌 후라고 시작을 해요. 요한이 잡힌 후. 아, 그러니까 지금 명확하게 다르죠. 지금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쫓기 시작하는 것은 시간상 뭐 다음이다? 지금 보니까 요한이 잡힌 다음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부르시는 거하고 마가복음 1장에 요한복음 1장에서 따르는 거하고 마가복음 1장에서 제자를 부르신 것은 두 개의 엄연히 다른 사건이에요. 다른 시간대에 일어난 다른 사건이죠. 그러니까 뭐가 더 먼저겠어요? 마가복음 1장은 잡힌 후에 제자들이 따랐다고 하니까 이것은 더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제자들 당시에 있었던 이제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중에서도 가까운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 제자들이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 따른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은 마가복음 1장에 나온 똑같은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상 이미 먼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 두 개는 다른 사건이다라고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진짜 질문인데 지금 여기 언급된 이름들이 중복이 되잖아요. 안드레, 뭐 시몬, 뭐 야고보, 요한 이렇게 뭐 중복이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이 제자들이 따르고 있었다면은 마가복음 1장에서 다시 따를 필요가 있었냐 이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은 마치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보신 것처럼 처음 요한과 안드레, 야고보를 보신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럼 뭐가 이게 뭐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치 자기를 이 제자들이 따르지 않았었던 것처럼 부르시냐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 이미 따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시 부르신 이유는요. 다시 부르셔야 됐던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마가복음 1장에. 이제 이게 뭐냐면은 마가복음 1장과 요한복음 1장 사이에는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사건들을 지금까지 다 본 사건들이에요. 그게 요한이 예수님께서 가는 혼인잔치 하시고 베데스다 고치시고 이런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고 그 사이에 요한이 잡혀요. 감옥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오십니다. 잡힌 뒤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는데 이 두 사건의 이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침례 요한의 사건이에요. 침례 요한. 이 사건이 이제 제자들에게 결정적인 이유를 줍니다. 뭐냐면은 침례 요한이 원래 자기들의 스승이잖아요. 자신들의 본 스승은 원래 침례 요한인데 지금 원래 스승이 잡혔어요. 감옥에.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실망을 합니다. 제자들이 실망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떠나가요. 근데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실망을 해서 그렇고, 침례 요한이 잡혔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냐 이거예요. 혹시 아무것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이제 의심, 그렇죠? 실망.
이런 것들이 이제 압도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산헤드린이 그러니까 지도자들이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기대했던 거와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메시아인데, 지금 예수님 메시아가 지금 이 땅에 와가지고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따르고 있는데, 메시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정상적인 반응이? 온 땅이 메시아를 따라야 되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잖아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근데 지도자들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꾸 예수님한테 태클을 거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거를 계속 보니까 제 지도자들이 따르지 않는 사람을 자기들이 지지할 필요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더 실망감이 드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따를 줄 알았는데 따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이게 결정적인 이유가 돼가지고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자신들의 본업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그러니까 첫 번째 이미 따르고 있었죠, 요한복음 1장에. 근데 이러한 그 사이에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 때문에 다시 자기들의 본업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다시 부르셨어야 됐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해변에서 부르시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떠나간 제자들을 실망,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떠나간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해변에서 부르시는 장면이 굉장히 되게 짧게, 마가복음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그렇고 되게 짧게 쓰고 있거든요. 예수님께 지나가시다가 그냥 뭐 버리고 따라라 하니까 진짜 배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이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게 이제 누가복음 5장이에요. 누가복음 5장을 아마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번쯤은.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5장. 이제 누가복음 5장 이것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1절부터 11절까지 저희가 좀 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 좀 길죠? 이것을 황석주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겟세마네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예, 감사합니다. 이거 한 이야기를 전체 다 이제 읽어주신 건데, 11절에 이제 그 결론이 나오잖아요. 이야기에 대한 이게 뭐냐면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 결론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저희가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라는 결론과 똑같은 결론이에요. 마가복음은 그거를 이제 마태복음도 그렇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말하지 않고 마치 예수님께서 그냥 한번 쑥 지나가시면서 부르신 것처럼 묘사를 했지만, 원래 구체적인 디테일은 지금 저희가 읽은 이 이야기가 본 이야기입니다.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해변에서 배 위에서 설교를 하세요. 왜냐면 이제 배 위에서 설교하신 이유가 뭐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군중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워낙 많아가지고 발 디딜 때 같고 예수님은 자꾸 이게 바다 쪽으로 밀려나시니까 차라리 배를 좀 띄워주셔가지고 그 위에서 이제 설교를 가르치시는데, 그 배에 그 시몬의 배라고 지금 나오잖아요. 지금 2절에 보면은, 3절에 보면은 시몬의 배에서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그 배를 다시 바다로 보내요. 2절에 보면은 이제 이 배는 영업이 끝났거든요. 2절에 보면은 분명히 그물을 씻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배는 끝난 거예요.
바다에 다시 안 나가는 베드로의 배인데 다시 내보냅니다, 바다로.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아시죠? 그물을 씻는 걸 보셨으니까 아무것도 안 잡힌 걸 아세요. 그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지니까 진짜 엄청난 고기들을 잡히죠. 그러면서 베드로의 반응이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 이제 8절의 핵심절이죠. 여기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지금 베드로가 지금 다시 예수님을 여기 따르게 된 것은 왜냐면 11절에 분명히 보니까 베드로 육지에다 두고 주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시 따르게 된 건데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경위가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는 경위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잖아요. 깊은 곳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의 반응도 참 재밌는데 이 예수님은 어부 출신이 아니죠.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시고 근데 목수의 말을 듣습니다. 어부가. 이 베테랑 어부거든요. 베드로는. 그리고 알아요. 깊은 곳에 가면 고기 안 잡히는 거 아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누가 봐도 이거는 별로 확률이 없는 거의 말이 안 되는 건데 그거를 들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그물을 던진 데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확률이 조금 있는 상황에서 이게 잡히면은 뭐 이게 얻어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확률이 없는 상황에서 이거 걸렸단 말이에요. 지금 고기들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두 배에 한 배에 다못 채워가지고 두 배에 채웠는데도 배가 가라앉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베드로가 보고 예수님의 신성이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신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신성을 베드로가 여기서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 앞에서 이걸 경험한 베드로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면서 예수님 앞에 이제 엎드리는 장면이 8절인데 이게 경위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따르는 경위가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예수님의 신성 앞에 자기의 무가치함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의 성격 중에 여러 가지 중에 이게 이제 한 가지인데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그러니까 신성이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그게 나타나면요 제일 먼저 사실 생기는 반응 무엇이냐면은 나의 무가치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가치함이라는 뜻이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깨끗해 보여요. 굉장히 깨끗해 보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깨끗함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반비례해서 가요. 하나님이 깨끗할수록 나의 더러움이 계속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무가치함을 보게 돼요. 저는 이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좀알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선교사 시절 때 비슷한 이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언젠가 제가 한번 아주 오래전에 한번 설교로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면은 정말 나의 무가치함이 드러납니다. 이게 자아예요, 자아. 자아인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여기에 그 경의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자기의 무가치함을 보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제는 내려놓고 그 자아를 부인하고 자아 부인이라고 하죠.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메시아라는 경이로움 때문에 따랐습니다. 와, 진짜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그토록 말했던 그 메시아가 여기 있었네 하면서 그 경이로움 때문에 이제 따랐는데 지금 마가복음 1장 혹은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은 예수님에 대한 경이로움 때문만이 아니라 자기의 무가치함을 보고 자기의 자아를 버리고 따르는 거예요.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경이로워. 우리 동네에 대통령이 왔어. 경이롭잖아요. 와, 대통령 얼굴 한번 볼까 하면서 따르는 것이랑 이 사람이 진짜 그 대통령이라고 소문만 들었던 대통령을 내가 지금 여기서 보네. 뭐 유명한 스포츠 스타가 오면은 진짜 뭐 가가지고 사진이라도 찍고 막 그런 경이로운 말로만 들었던 그 사람이라고 그 경이로움으로 따르는 것과 내가 나의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나의 자아를 완전히 부인하고 따르는 것은 완전히 다른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경이로움 때문에 따랐던 것 같아요. 메시아라는 이유로. 뭐 침례 요한이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충격적인 사실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6장 66절. 이거를 김현주 지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요한복음 6장 66절. 외우기도 쉽습니다. 6장 66절. 목사님, 예. 제가 지금 저기 뭐지? 뭘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듣고 괜찮습니다. 있는 것만 있을게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해 죄송합니다. 주시면 제가 더 편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오케이.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 여기 보니까 지금 제자들이 물러가는데 어떻게 물러가요? 많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처음에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많이 물러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많이 거느리고 계셨는데 그게 끝까지 갔던 것이 아니더라. 지금 요한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도중에 어떻게 됐다? 물러갔다. 그러면서 이제 뭐를 말하냐면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 버린 거예요, 지금. 경이로움으로 쫓은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대했던 거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난 이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나의 기대는 이거인데, 완전히 예수님께서 다른 것을 가르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의 행동도 다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버린 겁니다. 경이로움으로 따른다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해요. 정말 예수님을 선택해야 될 순간이 왔을 때에 예수님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중요한 가장 가까이서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제자들도 한때는 이 사람들 중에 속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다시 다니지 아니하였더라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이제는 완전히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것을 묘사하는 거고, 그래도 그나마 요한,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는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지만 또 어떻게 하지도 않아요? 완전히 연합하지도 않아요, 예수님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가운데 지금 섞여 있는 거예요. 따르지도 않지, 아니, 완전히 버리지도 않았지만 완전한 연합도 하지 않았더라라는 것을 저희가 알수 있습니다. 경이로움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건 그래요. 근데 지금 누가고 5절에 가니까 자아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더라. 완전히 다른 거죠, 이거는. 예수님을 따르는 게. 그 혼인잔치의 비유를 저희가 얼마 전에 했잖아요. 재림절 심판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길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왔어요. 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안 오니까 왕이 어떻게 말해요? 길거리 가서 아무나 초대해 이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길거리에 아무나 오는데 이 사람들의 목적이 다 달라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한 성향도 다 달라요. 이 사람들의 성향도. 성경에는 악한 자나 그렇죠? 뭐 선한 자나 뭐 상관없이 다 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목적도 다릅니다. 근데 이 중에 자신의 목적이 완전히 드러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저희가 뭐잘 알다시피 이 사람은 잔치에 왔는데 오라고 해가지고 왔는데 왕이 잔치를 한다고 왔는데 뭐를 입지 않아요? 옷을 입지 않았더라. 그 장면이 이제 혼인잔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혼인잔치에 있지 못하죠. 이제 쫓김을 받는데 이 사람이 참 재밌는 사람. 뭐냐면은, 그러니까 왕의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나의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나의 옷을 이제 벗고 왕이 주는 혼인잔치에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의 목적이 뭐예요? 아, 이 사람의 목적은 자기 옷을 입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뚜렷하게 말하면 이 사람의 목적은 뭐냐면은 나의 옷을 벗지 않은 채로 잔치에서 주는 그 복만 즐기려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 사람의 목적이에요. 잔치가 주는 유익함. 가면 뭐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사람들도 만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잔치에서 얻는 축복만 자기가 받고 나의 옷은 난 절대로 벗지 않겠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인데 이 나의 옷을 벗지 않는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 뭡니까? 자아죠, 자아.
자아사랑이죠. 자아를 나에게 있는 이 자아를 버리지 않은 채로 어떻게 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바로 옷을 입지 않은, 왕이 주는 옷을 입지 않고 내 옷을 끝까지 고집한 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얻는 유익이란 유익은 다 얻으려고 하면서 그 공동체 안에는 있으려고 하면서 그 복은 어떻게든 이렇게 하면 복은 받겠지라고 그 복의 유익은 누리려고 하면서 나의 자아는 끝까지 버리지 않는 사람. 자, 그런데요. 이 해변에서의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하고 그 다음에 침례 요한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 장면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경이로움 때문에 따랐다고 했는데 이때는 완전히 이 자아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경이로움 때문에 메시아가 주는 그 유익함을 얻으려고 따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따른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 5장에 가서 1장과 누가복음 5장에 가서는 어때요? 아, 이제 선택의 순간이 온 거예요. 너네 그 옷을 버리고 나를 따를 수 있겠니라는 선택의 순간이 왔는데 이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와 요한이 결정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요? 성경에서는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 베드로는 무가치함을 봅니다. 예수님의 신성에서 고기가 엄청나게 잡히잖아요. 그 자아를 완전히 버려내요. 물론 이 자아를 버려두는 것이 지속된 경험이 되지 못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계속되지만 어쨌든 이 순간에는 이 자아를 완전히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이 혼인잔치 이야기가 굉장히 비슷하죠. 자, 그런데 이 해변에서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이두 번째 부르셨던 이야기, 이 이야기를 보면은 재림 전 심판 때의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자, 한번 볼까요? 3절 가보세요. 3절. 누가복음 5장. 다시 누가복음 5장 3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재림 전 심판 때에 주로 우리의 관심사는 이 무엇이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사실 그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아마도 놓치고 있었겠다. 이게 뭐냐면은 재림 전 심판 때에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3절에 가보세요. 3절. 제가 읽겠습니다. 3절 보니까 누가복음 5장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뜨기를 쳐가시고 안지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지금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구 배에 오르세요? 이미 자기하고 완전히 연합하지 않고 자기에게 너무나 실망해가지고 떠나가 버린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죠. 3절에 보니까. 이게 다른 사람의 배가 아닙니다. 지금 누가는 정확하게 그거를 말을 해주고 있어요. 베드로의 배예요. 그렇죠? 자, 5절, 4절, 4절에 가보세요.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지금 보니까 베드로만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지금 배가 두 개가 있었잖아요. 그 옆에도 고기를 못 잡았는데 지금 고기를 잡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 그런데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니까 베드로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자, 10절 가볼까요? 10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장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자기에게 너무 실망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했던 유익을 예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이미 떠나버린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10절에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기서 이 이야기 보잖아요. 예수님께서 해변에서 부르시는 이야기를 보면은 한 가지 드러나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먼저 관계하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먼저 오지 않았습니다.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죄송해요 하지 않았어요. 요한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실망을 해가지고 어떻게 세상에 자기들의 원래 스승이 침례 요한을 저렇게 그냥 놔두고 어떻게 세상에 메시아라는 사람이 지도자들에게 거절이나 당하고 지금 이래가지고 온갖 불신과 의신과 불평이 컴플레인 그런 불평이 이제 마음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오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관계하신다. 이 한 가지 사실이 이 누가복음 5장에서 너무 뚜렷하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찾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정함을 먼저 보여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서 보이는 것이고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도록 하시는 예수님이 여기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 보이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여전히 믿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 보이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불신해서 떠난 제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불신한 제자들을 다시 불러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믿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믿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믿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면요. 이 예수님의 모습이 깊이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따를 수 있는 건요. 마치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다시 따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다시 따를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먼저 오시고 우리를 다시 믿어주시고 우리가 잘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도록 먼저 우리의 부정함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마치 베드로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전 심판 때의 예수님의 모습은 참으로 은혜로운 모습입니다. 우리를 여전히 믿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런 모습들이 여기에 드러나는 것 같아요. 다음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때 이제 따르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이제 저희가 계속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제자들의 모습을 볼 건데 아무튼 많은 또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가보세요. 민영미 집사님 오셨네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마가복음 1장 40절.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감사합니다. 이 문둥병자 이야기인데 뭐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뭐 한두 명 고쳐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 이야기를 우리가 뭐 그렇게 뭐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냐? 이제 예수님께서는 뭐 귀신 들린 사람들 많이 고치셨고 문둥병자도 고치셨고 그 중에 한 명인데 마가복음이 이 사람 이야기를 그냥 일반 문둥병자 이야기처럼 쓰고 있지 않다는 거죠.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쓰고 있어요. 이 문둥병자 이야기를.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도 이 문둥병자의 이야기가 우리한테 전달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이제 함축되어 있는 건데 같이 누가복음 가보세요. 이 이야기가 왜 특별한가 그러면 누가복음 4장 27절. 27절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니라. 아 여기 보니까 엘리사 시대 때 누가 나음을 받았어요? 문둥병자가 또 있었죠? 여기 보니까 나아만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대요. 이스라엘도. 근데 한 사람도 고침을 받지 못했대요. 이스라엘에서는. 근데 오히려 이 이방 사람이었던 나아만이 고침을 받았더라.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데 시대 소망은 이제 한 발자국 이거보다 더 가가지고 뭐를 말하냐면은
사실 이때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엘리사 시대부터 나아마 시대 이후로 지금 예수님의 시대까지 저희가 읽고 있는 이 문둥병자가 지금 나타나는 이 예수님의 시대까지 한 사람의 문둥병자도 고침을 받은 사례가 없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의 이야기가 지금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에게 고침받은 첫 번째 문둥병자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전에는 엘리사 시대부터 굉장히 오랜 시대잖아요, 이제 구약에. 한 사람도 굉장히 많은 문둥이들이 있었지만, 한 사람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은 사례가 없었다. 그런데 보니까 한 사람이 있더라. 이래서 이 이야기가 지금 특별한 건데, 문둥병을 저희가 잘 알고 있죠. 이 문둥병은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격리해야 되는데, 뭐 지금 보면 뭐 코비드가 좀 비슷한 상황일 수도 있겠어요. 이걸 걸리면 사람들이 근처에 가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부정하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거리를 나가면은 따로 이제 격리해서 이제 그 문둥병자들이 따로 사는 곳이 있는데 이제 마을로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은 항상 부정하다라는 말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정하다는 말이 사인, 하나의 이제 표시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은 길을 터줘야 돼요.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완전히 격리, 사는 것도 격리지만 길을 걸어 다닐 때도 완전히 격리당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고침이 없었던 시대에 어떻게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나올 수 있었는가? 그렇잖아요. 자, 마가복음 1장 32절 가보세요. 마가복음 1장 32절. 이게 이제 이야기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 이행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1장 32절.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문둥병자 전에 나오는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이미 문둥병자 전에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계셨어요. 문둥병은 아니었지만, 여기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하고 각종 병으로 앓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데, 이 똑같은 구절을 마태복음에서는 더 말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 가보세요. 마태복음 8장 16절. 이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이 구절을 저희가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려오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아, 지금 마가복음 1장에서는 빠진 것을 마태복음 8장에서는 말을 해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8장은 뭐래요? 다 고치시니,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다 고치시니. 아,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온 사람들은 뭐 시간이 늦었든 간에, 뭐 예약이 다 찼든 간에, 어쨌든 다 고침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요. 이 문둥병자에게 다 고침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이 희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문둥병자인데도 문둥병을 고쳤다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본 적도 없겠죠, 당연히. 근데 예수님께 온 사람들은 뭐 어떤 병이고 불구하고 다 고침을 받더라. 이것을 지금 들은 거예요, 이 문둥병자가.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문둥병을 그대로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특별해요. 한 사람도 고침을 받지 못했던 시대 때, 문둥병자 고침을 받지 못했던 시대 때에 이 문둥병자는 뭔가 특별했더라. 근데 그 특별한 것이 뭐이 문둥병자가 뭔가 머리가 좋고 뛰어난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문둥병자들을 한 번도 안 해본 시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시니까 그럼 나도 예수님에게 가야겠다라는 그 시도였죠. 굉장히 간단한 시도인데 다른 문둥병자를 이걸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문둥병자를 낳았다는 게. 엘리사 시대로 들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 이야기가 특별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오는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에게 대한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8장 1절을 가보세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8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하면서 이제 문둥병자 이야기가 바로 2절부터 한 문둥병자가 나와 별을 가리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8장 1절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뭐래요? 허다한 무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오시긴 오시고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파악을 했는데 그 주위에 누가 있어요? 허다한 무리, 그냥 무리가 아니에요. 허다한 무리,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내려온 거예요. 산에서 지금.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온 거잖아요. 근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엄청난 군중들을 다 뚫고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문둥병이잖아요. 아, 이것을 이용하면 되죠. 문둥병은 격리잖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부정하다 몇 마디 하면 사람들 그냥 다 비키는 거예요, 길을. 그러니까 문둥병이라는 것을 이용하면 굉장히 뭐 허다한 무리쯤이야 그렇게 어렵지 않았겠다. 근데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게 있는데 군중을 뚫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물론 이것도 조금 약간은 문제가 되겠지만 그냥 문둥병이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돼요. 뭐냐면은 이 사람이 지나갈 때 사람들이 어떤 눈으로 보겠어요? 이게 군중 사이를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가려고? 사람들이 어떤 눈으로 보겠어요?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야. 세상에 문둥병자가 어디서 감히 자기가 사는 마을에서 벗어나가지고 격리 지역에 벗어나서 정상적인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세상에 내려와서 그것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다 와 있는데 세상에 너가 누군데 지금 여기에 왔느냐. 이 경멸의 눈빛. 아, 이걸 견뎌야 돼요. 이거를. 이게 더 힘든 거예요. 문둥병자한테는. 그래서 이 문둥병자가요. 예수님한테 나오는데 예수님한테 나오는데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은 이 시선입니다. 시선.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 만약에 이 경멸의 눈빛으로 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보잖아요. 절대로 예수님에게 갈 수 없습니다. 이 시선을 완전히 무시해야 돼요. 그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내가 이 시선을 안 본다는 것은 다른 것을 본다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사람이 유일하게 예수님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면은 그 시선들, 경멸의 시선들 다 바라보지 않고 오직 시선을 누구에만 고정시키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고정시키고 가야 예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문둥병자의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가 이런 이유예요. 안 본 거예요, 문둥병자. 예수님에게만 고정시키고 간 것입니다, 시선을. 그래서 이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아요. 이 병자의 고침에서 위대한 진리가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은 아무리 냄새나고 더럽고 문둥병은 이게 살점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얼굴의 형상이 완전히 뭐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있어도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있는 그대로 예수님의 용서를 믿고 나왔다. 아, 이 위대한 진리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대로 나오는 사람은 문둥병 같은 죄에서도 고침을 받습니다. 이 나오면서 방해되는 것들이 많아요. 첫 번째, 나의 자존심. 이거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 나의 죄를 경감시키려는 노력. 이것도 버려야 돼요. 이 문둥병자가 문둥병을 어떻게 고치겠어요, 스스로. 뭐 떨어져 나간 살점을 다시 주워가지고 붙여놓고 예수님에게 나아가겠어요? 그럴 수 없거든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이만큼 지었지만 마치 요만큼 지은 것처럼 경감시키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예수님에게 나아가요.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야 돼. 내 죄가 이만큼이면은 그 떨어져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 더럽고 악취나는 죄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문둥병자의 이야기의 위대한 점은 있는 그대로 갔다는 것이고 있는 그대로 갈 때에 방해가 됐던 사람들의 시선
나의 자존심을 예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함으로써 방해받지 않았다. 엄청난 진리입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제자들을 부르신 거하고 문둥병자의 공통점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두 이야기로 오늘 살펴봤죠. 첫 번째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신 이야기인데 제자들에게 먼저 오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을 봤어요. 제자들이 결코 예수님에게 먼저 가지 않았습니다. 문둥병자를 올 수 있도록 이끈 것도 모든 사람들을 고치신 예수님의 품성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고치지 않으시잖아요. 문둥병자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고치시는 분이구나. 예수님의 그 품성, 그 사랑의 품성이 문둥병자로 이 과감한 행동을 할 수 있게 이끈 거예요. 마치 자석처럼.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에서요. 주체가 되는 건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신 것도 예수님이시요. 이 사람을 끄신 것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옷을 이대로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있고 의의 옷을 입은 것은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품성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밤에도 잠에 들기 전에 이 예수님의 품성을 깊이 묵상하고 또 내일은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